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키운 해운대형 수국의 묘목을 해운대 바다에 심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토질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운다는 수국. 해운대 바다에 자리 잡은 이 수국은 올여름 어떤 모습의 꽃을 피웠을까요? 만개한 수국의 향연 함께하시죠. 차선영 기자입니다. 해운대 동백섬의 해운대공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탐스러운 수국꽃이 만개했습니다. 초여름의 해운대 바다와 어우러진 청초한 수국의 싱그러움이 관광객들의 눈길 발길을 잡습니다. 오니까 바다 이 배경하고 이 솔밭에 이 수국하고는 울산도 등대 그게 있지만 솔밭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생각지도 않게 이런 수국이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뭐 벅찬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 기분도 좋고 바다 소리, 파도 소리도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뿌리 내리는 땅의 토질에 따라 다른 색의 꽃을 피운다는 수국.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키워 옮겨온 수국 묘목이 어느새 동백섬에 뿌리 내려 다채롭고 아름다운 수국 무리를 이뤘습니다. 분홍빛과 보랏빛, 하늘빛, 파스텔빛의 화려한 색감과 가지각색의 꽃망울을 터뜨린 수국꽃의 자태에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1년 지금 겨울부터 해서 올 여름까지 사실 가뭄이 좀 심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그 고정 인력을 배치해서 계속 급수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이 조금 개화가 된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가장 아름다움을 뽐낸다는 수국. 저마다의 빛깔로 물결을 이룬 해운대 동백섬의 수국길이 여름철 해운대 바다와 함께 인기 관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